2024 LCK 서머 스플릿 여섯 번째 세러데이 쇼다운 한화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매치 7연승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POG 도란 선수, 제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카 선수, 디플러스 기아에게 복수를 성공하셨습니다. 2위 싸움에서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겨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오늘 게임 하면서 너무 좀 상대팀이랑 같이 명경기 하면서 좀 즐겁게 게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란 선수는 최근 한화생명이 승리를 거둘 때마다 POG를 지금 3연속으로 바꿔 계시거든요. 물오른 경기력인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냥 POG는 좀 그 판이 좀 많이 뭐 운도 잘 따라주고 잘 풀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오늘 경기 같은 부분은 저도 너무 재밌게 해서 좋았어요. 아, 네. 좀 정신이 없진 않으세요?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끝나고 조금. 네, 좋습니다. 인터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도란 선수, 최근에 디플러스 기아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게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된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머 개막전에서 저희가 디플러스 기아한테 아쉽게 지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팀 모두 다 같이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카 선수, 오늘 경기 치열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 정도로 치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와 대결을 펼치면서 어떤 차이가 마지막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3세트 이제 게임 내내 뭔가 좀 서로 좀 접전이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교환하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바론 버프 먹고 좀 결단을 잘해서 좀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승부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결단력, 이 승부처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란 선수, 1세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세트 때는 상대가 나르를 먼저 골랐고요. 그걸 보고 크산테를 픽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나르가 좀 더 라인전 단계에서 세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왑할 생각으로 갖고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크산테 나르가 최근에 좀 많이 탑에서 나오는 매치업이기도 하고, 일단 스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머 시즌을 아마 처음 시도해봤을 텐데 준비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픽으로 정말 빡빡하고 완벽한 운영을 보여주셨는데요. 장면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승부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이때 더블킬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나르가 조금 무리해서 라인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번이랑 같이, 네, 이것도 저희가 잘 뒤태까지 잘 설계하면서 잘 캐치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때 제카 선수는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는 저 상황에서 바텀 라인을 먹고 있었는데 팀원들이 판을 너무 잘 깔아줘서 그냥 텔만 눌렀을 뿐인데 킬이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딜라이트 선수도 우리 초반 운영 섹시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치신 것 같은데요. 제카 선수, 오늘 2, 3세트 상대가 카이사를 픽해서 정말 매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일단 상대팀이 오늘 카이사 가져갔을 때 너무 좀 잘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까다롭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조합대로 뭔가 한타를 잘하면 저희도 충분히 저력이 있어서 그거 좀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세트에 카이사가 정말 매서운 화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세트에 제리를 다시 가져오시더라고요. 뭐 나오든 말든 뭐 상관없다, 자신감 있다 이런 모습이셨을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카이사를 뭐 상대팀 잘해도 일단 저희 팀에는 이제 바이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란 선수,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피노 선수가 지금 마오카이로 1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상대가 열어주더라고요. 피노 선수가 바로 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피노 선수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마오카이 같은 챔피언은 이제 저희 팀이 할 때 밴을 많이 당해서 좀 많이 꺼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피노 선수가 항상 준비는 돼 있어서 자신 있게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미드 쪽에서는 트리스타나가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좀 하향이 됐잖아요, 이번 패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꺼내실 수 있었던 부분, 어떤 강점을 바라보고 계셨던 걸까요? 일단 이제 트리스타나가 이번 패치에 좀 너프를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이제 초반 라인전 부분에서 좀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도 초반에만 좀 잘 버티면은 후반에 이제 딜이나 이제 한타 부분에서는 그대로 좋은 것 같아서
초반 잘 넘기자 생각하고 좀 꺼낸 것 같아요. 그렇게 초반을 잘 넘겼더니 40분이 넘는 혈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도 승산이 있다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1라운드 때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딱 마지막 한타에서 져가지고 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뭔가 확실한 결단을 못 내리고 졌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후회 없이 그냥 상대 넥서스 앞까지 가서 그냥 한타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오늘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또 선수분들의 설명이 있다면 다를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좀 일찍 다운돼서 숨죽이고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떨리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제카 선수는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저랑 이제 왕호 형이 좀 꽃비공에 날아가게 되면서 좀 안 좋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도란 선수가 좀 잘 버티기도 했고 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뭐 한 개 남겨두고 잘 떠난 것 같아서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아요. 끝나고 선수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에서 저희도 같이 뭔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만큼 또 신이 나시고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화생명이 D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1라운드 복수에 성공하고 매치 7연승을 이뤄냈습니다. 8연승을 향한 다음 상대는 KT 롤스터인데요. 자신 있으신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도란 선수. 일단 서머 시즌 2라운드 시작이 되게 좋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있는 상태고 잘 준비해서 또 더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카 선수도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KT가 요즘 좀 폼이 많이 오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이 기세 좀 유지하고 KT까지 이겨서 8연승 유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